오늘 하드 도킹 스테이션과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하드 도킹 스테이션을 구매를 했는데 사실 마이그레이션만 하면 되는데 도킹 스테이션이 필요한 줄 알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 도킹 스테이션은 말 그대로 그 클론이라고 해서 완전히 똑같이 복사를 하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은 2만원대고 화이트 제품으로 샀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요.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이제 복사본이 되겠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이쪽이 950기가고요 이쪽이 10테라예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9테라가 남죠. 9테라는 여러분들이 새로 또 드라이브, 새로운 드라이브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제가 120기가에서 500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나머지 300기가를 다른 드라이브로 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새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드를 완전히 그냥 복사하는 용도로 쓰실 분들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USB 3.0 인터페이스고 1:1 하드 클론, 완전히 클론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파티션이랑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5, 3.5 SSD나 하드가 동시에 지원이 되고 최대 28테라까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14테라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원본 하드를 다른 하드로 완전히 똑같게 복사가 된다라는 점이죠. 이제 PC가 없이 간단하게 원터치 백업이 됩니다. 이쪽 보시면 원본 용량보다 그다음 대상 용량이 같거나 더 커야 돼요. 같거나 더 커야 되지만 남은 공간은 당장은 쓸 수 없고 새로운 볼륨을 잡아주셔야 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론 쓸 수 있거나 아니면 USB 외장 하드 연결해서 이제 컴퓨터랑 연결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사 속도 같은 경우는 제가 120기가짜리 500기가로 옮겼을 때 클론했을 때 10분대로 됐고요. 2테라짜리를 이쪽으로 클론했을 때 4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USB를 통해서 옮기는 것보다 속도는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클론 속도는 상당히 만족을 했고요. 일단 제가 클론을 하다 보니까 또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바탕화면에 컴퓨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관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컴퓨터 관리가 뜨면 예, 카피가 다 됐는데 이쪽은 이제 클론을 해서 118기가가 있었지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단 지워버려서 할당되지 않음으로 돼 있고요. 이쪽이 남은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C드라이브로 해놨는데 이쪽을 C드라이브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하드 클론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량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도 동시에 클론이기 때문에 복사가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1번과 2번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없앨 수가 없습니다. 파티션을. 그래서 이 파티션을 없애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창에서 모든 앱에서 윈도우즈 시스템에 들어가면 명령 프롬프트가 있는데 명령 프롬프트에서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 우클릭하셔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요. 시스템 32로 뜨는데 여기에서 디스크 파트를 칩니다. 디스크 파트를 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뀐데 디스크가 지금 5번이죠. 그래서 이제 셀렉트 디스크 5번 이걸 셀렉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파티션이라고 해서 이걸 제가 선택을 잘 했는지 이게 보는 겁니다. 보시면 450, 100, 16, 540, 346 이렇게 뜨죠. 총 5개. 그래서 여기서부터 셀렉트 파티션 1
이 파티션 1을 선택을 해서 Delete Partition Override 이렇게 해서 디스크 파티션 하나 지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없애줍니다. 그럼 이쪽에서 하나씩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1, 2, 3, 4 보시면 1, 2, 3, 7, 4 이렇게 되어있죠. 1, 2, 3, 7, 4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렇게 다시 할당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파티션이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되고 이쪽에서 새 단순 볼륨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문자 할당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SSD 말고 이제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 요즘에 14테라까지 나왔잖아요. 제가 전에 2테라 쓰던 거를 6테라짜리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서 클론을 했는데 같은 파티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쪽 눌러주셔가지고 GPT 디스크로 변환, 2테라 이상은 포맷 방식이 GPT로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포맷인데 혹시 최근에 사는 하드 같은 경우는 요 GP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티션이 하나로 합쳐지고요. 마찬가지로 새 볼륨으로 해서 바꿔주시면 이렇게 다시 사용 가능한 하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용량이 큰 쪽으로 복사를 할 때 클론 도킹 스테이션, 하드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무료 프로그램이긴 한데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주셔서 이렇게 짜자자닥 보시면 되고요. 이 블로그 링크는 제가 내용란에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 블로그는 아니지만 일단 이쪽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120에서 500으로 갔을 때 한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삼성, 이번에 제가 삼성 SSD 860 에보를 샀습니다. 이렇게 샀는데 500기가를 샀고요. 이쪽에 보시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고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너무나 쉬워서 그냥 쓰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플렉스터 120기가짜리 SSD에서 삼성으로 했는데 원본 디스크가 읽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거 같은 경우는 플렉스터 120기가짜리였는데 호환이 되지 않아서 마이그레이션은 하지 못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다시 깔았습니다.